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큰 본사급 사찰이나 또 말사라 할지라도 종각 또는 종루가 절에 있어서 큰 북과 큰 범종과 그런 사물을 모셔놓은 그런 정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셔놓은 그것을 불전 사물이라고 합니다. 불전 사물이라는 것은 범종, 벗고, 목어, 운판, 이 네 가지 불교 의식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을 불전 사물이라고 합니다. 불교 의식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범용 구조.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비유하면서 때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어떤 시간을 알린다거나 또 이제 대중을 모이게 할 때 그런 때 쓰는 그런 법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전 사물은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중생들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의미와 함께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사건이 있음을 알리고 또는 그런 사찰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시간, 의식 같은 것을 알리는 그런 실용적인 대중생활에 실용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 의식은 여러분들이 착한 길로 여러분들을 착한 길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장엄한 의식 절차가 불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신묘한 운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종 소리는 명부세계의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고 북소리는 축생들의 그런 세계를 제도하고 또 목소리는 물속의 생물, 물고기 같은 것, 그런 어류를 제도하고 구름 모양의 운판 소리는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을 그런 제도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전 사물은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고 또 여러분들의 머리를 식혀주고 또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종소리가 깊이 여러분들 마음에 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게 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부처님정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범종을 설명해 드리면은 범종은 소리가 크게 울려서 멀리 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또 무슨 때를 알리기 위해서 치는 큰 그런 종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내서 고통받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길, 해탈의 길로 여러분들의 가게 해주고 또 이 범종 소리는 지옥 세계에 있는 그런 중생들의 영혼까지 제도에 주는 것입니다. 범종은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법고를 말씀드리면, 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 그래서 법고입니다.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또 축생을 제도한다, 축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북소리가 멀리 그냥 막 그냥 그 이렇게 퍼져 울리듯이 부처님의 법이 멀리까지 전해지는 것을 그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고라고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적군과 아군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군대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막 북을 치면은 북소리가 울리면은 그 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전진해서 적군들 막 무찌르는데 비유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 받아서 따라서 번뇌망상을 없애버리고 해탈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번뇌망상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법고는 여러분들이 용맹정진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벚꽃 소리 들으면 참 신심이 나는 것입니다. 또 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어는 나무를 이렇게 깎는데 목어에 여러분 목어 그 사물을 보시면은 물고기 형태의 그런 그 물고기 한 마리 큰 물고기 한 마리 형태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를 다그 나무 안에를 이렇게 파내서 속이 비게 만듭니다. 비게 만들어서 조성 예불 하거나 또 연불 독경할 때그 안에 그빈 데에다가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그 소리를 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 사는 모든 어류,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밤에도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서 정진하라. 이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수행자들, 게으른 수행자들, 나태하는 수행자들을 질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어가 이렇게 그 물고기 형태로 길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변형되고 발전돼서 목탁으로 변해서 이렇게 발전돼서 변형돼 가지고 목탁을 둥근 모양의 형태의 목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판 하늘에 그런 그 구름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철판인데 운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판은 청동으로 만들죠. 또는 철판으로 만듭니다. 청동이나 철판으로 넓은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치는 것을 운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허공,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영혼들과 또 모든 것들의 그런 그 괴로움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는 물건입니다. 또 운판은 식사 때, 공양 때, 밥 먹을 때를 알리는 그런 그 끼니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조류, 허공에 돌아다니는 영혼, 이런 모든 것들의 중생들을 제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전 사물 네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불교에서 그런 그 세계관, 우주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불전 사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꼭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십법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십법계는 미혹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포함해서 10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 것이 십법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세계가 10가지의 단계의 세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10가지 단계냐면 지옥, 그 다음에 아기, 두 번째가 아기, 세 번째 축생, 네 번째가 아수라,
다섯 번째가 인간 세계, 여섯 번째가 천상계. 이것을 육도라고 하죠. 육도. 육도에 윤회한다고 하는데, 천상계 그 이외가 성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영각. 다음에 아홉 번째가 보살. 열 번째가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십지, 10단계 가야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간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수행의 정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수준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 것을 십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천상까지 여섯 가지 세계를, 천상도 미혹한 세계입니다. 범부의 세계죠, 천상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이 성인의 경지, 성자의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육범, 여섯 가지 범부 단계, 천상 세계도 범부입니다. 그다음에 사성, 성인의 경지, 육범 사성이라고 해서 십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삼천대천 세계란 무엇인가? 삼천대천 세계에는 삼천이라는 것은 소천, 중천, 대천, 이세 종류를 삼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천세계가 같이 합해진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일대천세계를 말하는 거죠. 일대천. 일대천세계인데 소천, 중천이 합쳐서 삼천대천세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하나 있고 달이 하나 있고 사대주가 있고 욕계, 유격천이 있고 범천을 합해서 한 세계라고 합니다. 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 현대 천문학으로 볼 때는 은하계를 말합니다.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를 일 세계다. 한 세계다. 그러면 이러한 은하계, 지구도 하나죠. 태양도 하나고 달도 하나인데 이런 이 은하계 한 세계가 천 개를 합해 놓은 것을 소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소천세계. 그러면 소천세계가 또천 개를 합쳐 놓은 거. 그러면은 백만 개가 되죠. 천이 천 배니까,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백만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한 세계가 백만 세계가 되는 것을 중천세계다. 중천세계가 또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의 세제곱이니까 태양이 10억 개가 되는 거죠. 이 은하계가 10억 개. 이것을 일대천세계라. 일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천문학으로도 밝힐 수가 없고, 우리들 인식 한계를 벗어난 그런 우주관과 세계관이 불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주를 3계 6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3계 4생 6도로 나누기도 하는데, 3계 4생 6도는 뭐냐? 3계 6도라는 것은,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자식, 마음의 메모리 카드, 종자식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도 윤회인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여섯 가지 그런 길을 사생. 사생은 네 가지로 태어나는 방법인데, 분류하는 건데, 태로 태어나는 거 태생, 알로 태어나는 거 난생, 습기로 태어나는 거 습생, 그 다음에 화에서 태어나는 거 화생. 이네 가지 그런 방법으로 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사생이라 해서 육도 사생 그런 윤회를 하면서 이루어진 세계가 3계 6도라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주 세계죠. 그래서 태생은 태를 의지해서 나는 사람이나 짐승이고, 난생은 알로 나는 건데 새나 파충류죠. 습생은 습기로 의해서 초목, 물속에서 자생한 이끼 같은 거. 화생은 몸 자체가 없고 앞에 태생, 난생, 습생 세 가지를 의지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나는
불보살들의 화생이나 천상계의 신이나 귀신 세계들의 화생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천상 세계에는 종류가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수명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의식주 세계가 천상 세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계도 궁극에는 하나의 윤회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천상계도 더그 이상을 넘어가야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도를 이루기가 좋다. 마음을 깨우쳐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무상 발심해서 마음을 닦아 수행을 잘 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전 사물에서 범종에 치는 횟수를 새벽에는 28번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28번이냐면은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합쳐서 28천의 천상계가 있습니다. 욕계천의 그 밑으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이 다섯 가지 천 합쳐서 28 더하기 5도 해서 33천, 33가지 단계의 그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미혹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의 중생들이 그 33가지 단계로 분류를 해서 3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종을 33번 치는 것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 모든 그런 그 중생들의 천상세계까지, 지옥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33가지 단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 우주의 모든 법계의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 부처님 깨달음의 성불의 경지로 나아가라. 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33번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범종루라는 것은 뭐냐? 루각이라는 것은 2층에 이렇게 루각식으로 되어 있는 게 범종루고, 그다음에 그 땅에 건물로 되어 있을 때가 범종각입니다. 각 직각자. 그러니까 범종각은 땅에 지어진 그런 그 불전 사물을 모셨는 거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위에 그 누각이 되는 것을 범종누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불전 사물 모셔놓은 그런 그 정각에 개송을 그렇게 이제 주련으로 기둥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주련을 양쪽에 써놨는데, 새벽에 치는 그 종성의 주련과 저녁 종성 치는 주련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은, 원차 종성 변법계, 원하오건대 이 종소리가 온 우주 법계에 울려 퍼져서, 철이유암 실계명, 철이유암 실계명, 철이상간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삼도이고 파도산, 지옥아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떠나고, 팔산지옥은 깨뜨려서 파해서 무너지고 없어지고, 일체 중생 성장각, 일체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그 원력을 담아서 그렇게 종성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지옥지엔 들어가는데, 종성 개송을 개송식으로 연불송을 한번 해 드리면은, 원하오건대 이 종소리가 온 우주 법계에 두루 퍼져서 철이상간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져서 지옥아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떠나고 갈산 지옥은 깨뜨려서 파해 무너지며 일체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종을 탕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제 종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원력을 담아서 욕계새끼 무새끼 혼 우주 법계 모든 33천의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으로 성불에 생사해탈 시키겠다는 그런 그 원력으로 그 불전사물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런 원력을 실천해서 수행에 정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녁에 또 종성 개송을 보면은 반대편에 이제 주례로 되어 있는데 문종성 번뇌단 이 종소리를 듣는 순간 들으면 번뇌망상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끊어져 버리고 지혜장 보리생 지혜는 크게 증장되고 깨달음에 또 지혜가 생기고 이지옥 출산계 지옥에서 떠나고 벗어나고 삼계에서 나온다.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를 뛰어넘어서 나온다. 이지옥 출산계. 그 다음에 원성불도 중생. 원하오건대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소서 이런 그 개송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또 개송 음성으로 한번 그 송으로 한번 이어드리면은 이 종소리를 들으면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지혜는 크게 증장되고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욕계, 새끼, 무새끼, 삼계를 뛰어넘어 나와서 원하오건대 성불하여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소서 하고 이렇게 소종을 법당 안에서 치고 나서 불전 사물의 범종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맨 처음에 종생이 끝나면 벚꽃부터 치죠. 1번이 벚꽃 친 다음에 그다음에 범종을 치고 순서는 두 번째. 그다음에 목어를 치고 그다음에 운판을 치면은 이제 또 법당 안에서 소종을 받아가지고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이렇게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을 다 운집시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러면 북치고 종치고 목어치고 운판치고 법당에서 소종치면 온 도량이 그냥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서 그 소리를 듣고 법당으로 다 모여서 대중 전체가 부처님께 대중이 움직이면 예불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를 듣고 모든 유정 생명의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열반락을 얻으라 해서 1년 365일 사찰이 없어져서 무너져가지고 버리기 전에는 영원히 사찰이 존속하는 한은 불전사물을 새벽 저녁으로 계속 치고 법당에서 부처님께 예불하고 기도하고 수행정진을 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전사물은 상당히 불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와 또 중생제도의 원력과 부처님이 되어서 성불해서 생사윤회를 모든 중생들의 생사윤을 벗어나게 한다 하겠다는 그런 그 원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절에 오신 분들이 그 호기심에 북치고 종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불전사물 종 범종류의
모여서 이렇게 그 구경들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들리는 그런 그 사찰의 범종 소리나 북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그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에서 상계 28천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불교 기초 상식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전사물이 그 관광용이 되고 마치 그 박물관에 그런 그 소장되어 있는 것처럼 치지도 않고 그렇게 모셔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소리가 없어져 가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으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불교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그런 불전 사물에 치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그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계라는 건 뭐냐? 상계는 말 그대로 석삼자 세 가지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 세 가지 세계는 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세 가지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계는 부처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생사 윤회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혹한 세계를 세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을 상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세계예요.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생사 윤회를 벗어난 상태가 아니므로 생사하는 세계다. 생사계다. 이것을 상계라는 거죠. 그러면 상계에는 다시 또 28천, 28가지 세 하늘로 세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8분 됩니다. 불교는 한 분이 아니고 하늘이 28천이니까 하느님이 각 하늘마다 하느님이 28분이 되셔요. 그래서 욕계는 여섯 하늘이 있고 육천이 있고 색계는 18, 18천이 있고 무색계는 4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욕계 육천은 그 밑에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그 천신도 이렇게 육도가 되는데 그래서 천도에서 28천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 육도 중에서 천신도 여섯 하늘만을 따로 지칭하는 것을 그런 그 여섯 육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계 육천이라는 것은 그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서 그 천상만 다 따로 떼어가지고 육도 중에서 떼어서 여섯 하늘을 지칭하는 것을 욕계육천이라. 욕계 오도육천이죠. 오도육천. 그러니까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여기 오도 육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도 28천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오도 28천을 합하면은 33단계, 33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이고, 욕계 육천을 말씀드리면은, 사천왕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활악천, 타화자재천. 이게 욕계 육천입니다. 그래서 욕계 육천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사천왕천은 동서남북, 동쪽에 지국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북쪽에 다문천왕 이렇게 4대 천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천은 도리천을 또 33천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33천이라고 하냐면은 33을 힌두어로 음역을 하면은 도리와 유사한 음이 되기 때문에 30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산 맨 꼭대기에 성견천 안에 제석천의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8개 하늘이 있는데 그 중앙에 제석천이 있고 33천신이 있는데 이 33을 그 힌두어를 음역하면 도리라 해서 도리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부색계 4천 합쳐서 28천에다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5천 합쳐서 33천으로 보는데, 이 도리천을 33천 하는 것 같고 좀 다른 뜻이죠. 그래서 그럼 도리천의 하루구는 인간 세계 100년이 도리천에서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살을 산다 하면은 도리천의 사람들은 하루살이, 하루살이. 마치 그 우리 지구상에서 하루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와 같이 그런 그 인간의 100년이 도리천 하루에 해당된다. 근데 도리천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야마천. 야마천은 하루는 인간 세상 200년이죠. 200년일 야마천이고, 시간을 따라서 쾌락을 누린다는 그런 그 시분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설천. 도설천은 그 우리 인간 세상의 400년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도설천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해서 알지자 만족할 족자에서 지족천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족암이라고 사찰의 암자 이름을 많이 해놓는데, 그것은 그 도솔암과 같은 그런 그 뜻입니다. 도솔암, 지족암 같은 뜻이죠. 활악천, 활악천 하루는 우리 인간 세상에 800년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하는 모든 경계를 즐거운 용라의 경계로 변화한다. 활악천이죠. 타와자재천, 욕계의 가장 높은 곳, 이 마왕이 있는데, 남의 욕락을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으로 삼을 까닭에 타와자재천이라고 하죠. 하루 인간 세상에, 그 타와자재천 인간 세상이 1600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 1600년이 타와자재천 하루입니다. 그래서 욕계 육천은 모두 욕락이 최고인 곳, 천상에 있는 존재지만은 중생의 범주에 속해 있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복이 다하면은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지는 그런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 18천을 18가지 그 하늘을 말씀드리면은, 범중천, 범보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대범천, 네 번째가 소광천, 다섯 번째가 무량광천, 여섯 번째가 광음천, 일곱 번째가 소정천, 여덟 번째가 무량정천, 아홉 번째가 변정천, 열 번째가 무운천, 열한 번째가 복생천, 열두 번째가 광과천, 열세 번째가 무상천, 열네 번째가 무번천, 열다섯 번째가 무열천, 열여섯 번째가 성견천, 열일곱 번째가 선현천, 열여덟 번째가 색구경천 해서 색계 18천에 18가지 하늘입니다. 그 다음, 무색계 사체는, 공무변처천, 공무변처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식무변처천, 세 번째가 무소유처천, 네 번째가 비상비비상처천 해서 무색계 사체입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오천에다가 욕계 육천, 색계 18천, 무색계 사천 합쳐서 33천, 33단계 중생 세계가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범종을, 불전사물의 범종을 33번 타종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법계, 그, 5도 28천, 그런 그 중생들, 생사윤회하는 그런 중생들을 다 부처님의 경지, 성불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원래기 단계에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탁이 또 불교에 이제 불전사물은 이제 설명은 해드렸고, 또 불교에서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가 목탁입니다. 그럼 목탁이 어떻게 해서 목탁이 생겨났는가? 이 불교 상식인데, 목탁을 많이 그렇게 치는 소리를 듣고, 또 목탁을 많이 보고, 목탁을 그 여러분들이 그 접하지만은, 과연 목탁이 왜 그렇게 전래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교 상식이니까 한번 그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탁은 그 불전 사물의 목어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목어.
그래서 둥근 모양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데, 염불하거나 독경하거나 예배할 때, 공양을 하거나 여러 사람을 모을 때 쓰는 것이죠. 또 어리석음을 깨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목탁의 전례를 그 유래가 있는데, 옛날에 어느 절에 덕 높은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그몇 사람의 그 제자를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제자가 법도에 어긋난 그런 그 속된 생활을 하다가 그만 그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이제 스승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그 등 위에다가 커다란 나무가 달린 물고기가 그큰 스님의 스승의 그배 타고 가는 배전 앞에 머리를 대고서 물고기가 눈물을 막 뚝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이야. 그 물속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큰 스님께서 선정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물고기의 전생을 한번 그 작관했죠.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바로 그 자기 밑에서 공부했던 그 제자 중에서 일찍 죽은 그 제자가 그 과보로서 고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수륙천도제를 지내드렸어요. 수륙천도제를 지내가지고 그 물고기가 된그큰 스님의 제자를 물고기의 몸을 벗어나게 해서 제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감사한 뜻에서 물고기 등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고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먹어죠. 먹어 그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전에다 두고 쳐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을 소리를 치고 들으면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자기의 체험담이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물고기 몸 받아가지고 그런 그 물고기 등에 나무가 나는 그런 돼가지고 고생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하는 물고기들이 해탈할 인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목어가 이제 그렇게 치다가 너무 크고 물고기 모양이니까 좀 불편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고 줄여서 둥근 행태, 그런 행태로 변형 발전된 것이 목탁입니다. 그래서 목탁의 그 유래는 공부를 안한그큰 스님의 제자가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등에다가 나무를 대고 물고기가 됐는데, 그 수륙천도제를 지내줘가지고 제도해서 그 제자가 그런 원력을 가지고 목어를 만들어서 치게끔 부처님 전에 그랬던 것이 둥근 행태로 발전된 것이 목탁이다.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염주, 여러분들 아시죠? 염주. 염주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구슬입니다. 그럼 염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생각을 하기 위한 구슬인데, 생각념자, 구슬주자. 불자님들이 항상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숫자를 세는 그런 그 염불하는 도구가 염주인데, 염주의 시초가 어떻게 돼서 나왔느냐, 이런 그 말씀을 올리면은, 경전에 나온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전에 나와 있냐면, 불설 목환자 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국의 왕 파유리가 부처님께 사신을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물어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나라는 해마다 그 도적이 끓고 병이 끓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인 제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의 깊고 넓은 가르침을 저와 같이 일이 많은 사람은 닦아 행할 수가 없으니 특별히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간청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신을 시켜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었냐면은, 만약 번뇌의 장애와 업보의 장애를 없애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망상 일어나고 잡생각 일어나고 막 그냥 그 불안하고 막 그럴 때, 또 전생에 업력이 됐든 금생에 업력이 됐든 업력이 장애가 나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 때, 무한나무 열매, 목환자, 그 열매를 108개를 실로 끼워가지고 항상 지니면서 걸어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일상생활에서 흩어짐이 없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 승단들, 불법승 삼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뭐 남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석가모니불이나 미륵존 여러불이나 그런 부처님의 명을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하나씩 그 염주를 돌려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하여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의 산란함이,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계속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하면은 20만 번을 채우면은 그 염불한 사람의 목숨이 마친 뒤에는 연마천 하늘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의식이 저절로 갖추어지고 언제나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또 염불을 100만 번을 채우면 108번뇌가 다 없어져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때 비로소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날 것이며 마침내 열반으로 나아가서 영원히 번뇌가 없는 최상의 과보를 얻으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거나 또그할때 손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면서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는 염불 숫자를 헤아려서 잡념을 없애고 정신 한 곳에 집중시키는 정신통이라는 데 사용하는 구슬을 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108개냐? 108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108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중생의 번뇌망상을 불교에서는 108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108가지로 분석이 되냐면은, 분류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안, 입, 이, 설, 신, 몸으로 느끼고, 촉감, 그 다음에 뜻. 스스로 생각하고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접수가 돼서 그 생각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서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안, 입, 이, 설, 입으로 맛볼 때, 몸으로 느낄 때, 뜻으로 생각할 때, 이 6가지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색생암 위촉법, 안, 입, 이, 설, 신이 색생암 위촉법, 6가지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이 6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 호, 좋으로자, 나쁘로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평등하다. 이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세 가지니까 6, 3, 18, 18가지가 되죠. 18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고락사, 괴롭다, 즐겁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4. 해서 또 18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입으로 맛보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뜻을 생각하는 것을 이 6가지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66은 36. 그래서 36가지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가지 번뇌망상 이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왜 108회가 되냐면은 과거에 36가지 또 지금 현재에 36가지 또 과거 현재를 하다가 그것이 또 미래까지 발전돼 가지고 미리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세 3단계를 36가지씩 하니까 36을 세번더 하니까 그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의 그런 그 인식기관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번외망상이 108가지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한 가지로 그냥 일꾼으로 쳐버리면은 그 간단한데 그렇게 복잡하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분류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108번 돌리다 보면은 그런 모든 108이라는 숫자는 모든 번외망상 전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번외망상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108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번외망상을 다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이라는 의미는 연불 삼매경지 들어가시면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우주 공간에 초월해서 업장을 녹여서 청정한 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삼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삼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염주를 그런 그 의미가 있고 108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죽비가 있는데 대나무로 만든 그런 그 형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긴 죽비인데 장군 죽비라 합니다. 장군 긴 죽비. 이것은 용맹정진할 때 대중들이 잠을 자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경책하는 죽비고 이거보다 짧은 죽비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나무를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만든 것이 이렇게 손바닥을 쳐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참선할 때 입정, 출정 알리는 그런 그세 번씩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죽비는 이렇게 대중이 참석할 때 경책하는 거고 요거보다 절반은 이렇게 짧게 해서 치는 것이 죽비입니다. 이게 요령입니다. 요령은 이제 그 사찰에서 의식을 할때 오른손을 잡고 흔드는 것이 노쇠로 맞는 거죠. 노쇠 맞는 물건인데 염불 의식 절차할 때 이걸 잡은 사람이 법주가 됩니다. 법주. 그 다음에 목탁을 잡은 사람이 바라지가 되죠. 바라지. 그래서 법주는 의식 절차를 주도한다. 주도한다는 뜻이 있어서 법주고, 목탁은 이제 법주를 도와서 보조해주는 이렇게 그 하는 것이, 그래서 절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요령이죠. 요령. 그 다음에 다기가 있습니다. 다기. 다기는 이제 그 부처님 전에 깨끗한 맑은 물을 올리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다기. 아침에 새벽에는 다기를 그 물을 다기 물을 올리고 저녁에는 이제 향을 올리죠. 향. 한국종은 한국에 생산되는 모든 범종은 고유한 학계의 명칭이 한국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종은 어떤 현상이냐면 맹놀이 현상이라고 있어요. 맹놀이 현상. 맹놀이 현상이란 건 뭐냐면은 종에서 진동이 납니다. 진동이. 윙, 윙, 윙 하고 진동이 나는데 두 개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소리가. 나서 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소리가 서로 막 이게 상충돼서 간섭을 하는 거죠. 강약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면서 강약을 반복해서 그 소리를 먼 데까지 멀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맹놀이 현상이다. 한국의 종소리, 범종 큰 종소리는 응, 응, 응 하고 이렇게 그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져가는 계속 반복돼서 나가는 그런 그 현상이고 또 종소리를 공명시켜가지고 크게 울리게 하는 그런 그 장치가 밑에 그 범종 밑에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 웅덩이 모양의 그런 그 근데 그것이 이제 명동입니다. 명동. 종이 아래 그 바닥을 파서 만든 공동이 이죠. 그래서 이제 종소리가 적당한 크기의 명등과 공명을 일으키면은 종소리가 커져서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여러분들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바이올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통기타 그 줄이 있지만은 그 통에 그런 그 울림통이 있죠. 울림통. 그 울림통이 그 기타의 현 줄의 진동음을
공명시킨다는 거예요. 공명. 공명시켜 소리를 막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동과 종아리 바닥을 파는 것을 그 명동, 그다음 공명장치. 그래서 그 이제 원리가 자동차 설계에도 응용이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체에서 막 그런 그 진동이 소리가 막 잡음이 나는데 내부 그런 울림이 나는데 공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잡음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그 자동차 소음을 제거해 주는 건데 그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범종이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연구돼서 만들어진 그 훌륭한 세계적인 소리다, 종소리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전 사물과 불교의 간단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불교 상식적인 것들을 설명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그 어떤 범종 또 벗고 모고 운판 이런 그또 닭이 목탁 죽비 요령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불교 기초 상식적인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지 불전 사물을 제가 한번 이렇게 쳐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전 사물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너무 막 산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당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밖에 불전 사물의 범종에 가가지고 실제 한번 시연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절에 오셔가지고 불교 의식에 쓰이는 그런 그 불전의 범용구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불교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고 또 불교의 모든 핵심적인 그런 그 이론과 그런 교리가 다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치고 북을 치고 종을 치고 모고를 치고 운판을 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정화하고 카타르시스하고 또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일상생활에 그런 때를 알리고 또 대중을 모이게 하고 그런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절에 오신 분들이 그 신심도 일으켜서 좋은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단순하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또 너무나 쉬운 것이니까 또 우습게 할수 있지만은 그런 아주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그 이론과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불교 기초 상식적인 그런
그런 그 불교의 가장 그 접하기 쉬운 관광객들도 큰 절에 가게 되면은 호기심에 그렇게 보는 그런 그 불전 사물이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것을 시범을 보여드려서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신심이 고취되고 또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